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거는 곰의 감바스 피자, 예, 칠리 감바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뭐야 파스타 소스에 이제 이것저것 야채 넣은 예, 야채 파스타고요. 피클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리 한 것부터 먹을게요. 예, 다행히도 다치진 않아가지고. 이제 일단 이거 먹고 약간 더 얘기를 할게요. 파마스 그 치즈 그맛 나는데 제대로 나는데 맛있는데. 맛있다. 아, 메뉴 좋아요? 오늘 아, 메뉴부터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먹방에 전에 얘기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PCX 125 ABS 2021년식을 오토바이로 구매했는데 오토바이는 처음 사는 거니까 연습하려고 돌아다니는다 했거든요. 원래 이제 가던 데 가다가 이제 약간 더 들어갔어요. 원래 어디까지 가고 맞는데 좀더 들어갔어요. 궁금해서. 근데 이제 가서 이제 뭐 막다른 길이 뭐 비슷하니까 유턴해서 나오려고. 근데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주차되어 있는 차가 주차가 안돼 있다면 이렇게 돌면은 되게 안전한데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그게 있어서 되게 좀 좁은 데서 이렇게 유턴을 했거든요. 물론 그차 탓은 아니죠. 예. 이제 그 경사 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데 여기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쏠리잖아. 오토바이가 쏠리다가 넘어졌어요. 탁궁 제궁 다행히 다치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막 오토바이가 아무래도 좀 기스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완전 거의 뭐 새거 컨디션이었는데 거의 신차 컨디션인데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트도 안 갔어요. 좀 마음이 아파서 짜증도 나고.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이거는 뭐 하나 더 있었고. 피자, 예, 감바스 피자. 예. 자, 다 같이. 자, 아. 근데 루나님 며칠 전부터 오시기 시작하더니 꾸준히 오시네요. 아까 요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거의 매일 오신 것 같은데. 맞다. 남자분이죠? 오늘 콜라는 펩시. 제 방송에는 거의 여자 시청자들 별로 없어가지고. 오다가도 남친 생기면 안 와요. 오시다가도 그냥 또 콜라. 예.
피자 맛있다. 당근님, 그 평소보다 이게 소리가 좀 줄어들었나요? 오늘 좀 키우긴 했는데 소리를. 마이크를 약간 놀랬는데. 아, 그래요? 마이크가 이제 꽤 사용으로 꽤 해가지고 출력이 좀 떨어졌나?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다시 좀 올렸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시면, 그런 거 느끼시면 바로바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소리 이렇게 듣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 높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또뭐 그런 말 없겠죠? 아, 수술 이야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궁금하시면은 제가 먹방 끝나고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너무 너무 얘기 많이 해가지고. 먹방 끝나고 뒤풀이 시간에. 피자. 예. 뭐 그냥 먹방, 소통하는 먹방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먹방에 대한, 음식에 대한 얘기 위주가 낫겠죠, 그죠? 먹방이니까. 먹방 하면서 뭐 가끔 뭐 이슈 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오늘 이슈는 그거죠. 이근 대위 그분, 이근 전 대위 그분 이제 귀국했다고. 아우, 정말 다행이죠. 살아서 돌아오신 게. 그분을 이제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 우리나라 가지 말랬는데 억지로 갔다 해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다 떠나서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진짜 리얼로 총격전이 발생하는 그곳에서. 정말 법을 어긴 게 있으면 조사 받으면 되는 거고. 이유가 어찌됐든 살아서 오셨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오늘의 화제죠, 그게. 그분.
그럼 진짜 뭐 국내에서는 뭐 그 군사 분야에서는 뭐 거의 탑인데 그죠? 실제 실제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작전에 어떻게 참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온다면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살아 돌아온 건 정말 잘된 거고 정말 다행인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떤 처벌받을지 모르잖아요. 그건 좀 안타깝고. 왜냐면은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니까. 그럴까요? 그냥 계시다가 이제 그뭐나 나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어 인도적 차원 뭐 이런 거에서 그뭐 봉사 그죠?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차라리 더 그랬을 텐데. 벌금 주려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예 시민권을 줘야 되죠. 생판 남인데 남의 나라 이렇게 자원해서 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돈도 못 받을걸요, 그죠? 뭐 월급 같은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래도 도와주는 게좀 합법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네. 아무래도 뭐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떠나서 큰 나라잖아. 크잖아. 러시아랑 중국. 꽤 크니까. 아시아의 사회주의 중에서 가장 큰게 중국이고, 그죠?
아, 맞아, 맞아. 한한령 있었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맞아요. 그거 봤어요, 나도. 현역 재미가 진짜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죠? 나라의 안보, 경제 말고. 맞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살인 미소 천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미소가 좋으신가 봐. 미소 비도 천사신가 봐. 이제 인구도 없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하위잖아요. 그죠? 아, 모양이 내가 단문지 같네. 그러니까 이거 당근은 이제 반달 썰기. 당근 이제 좀 굵어서 그래서 반달로 써니까 이제 거의 뭐 단무지처럼 됐네요. 생각도 못했네.
양파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 피자 이제 냉동 피자잖아요. 근데 또꽤 맛있어요. 감바스 맛이 제대로 나는데. 아, 틀은 나다. 완전 배부르다. 단무지 모양의 당근. 잠시만요.
잠깐만요. 마무리까지 하려는데 잠깐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트름이 나가지고 뭐든 이제 콜라다 보니까 탄산 때문에. 아우, 잘 먹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장을 좀 볼게요. 오늘은 좀 꽁 때문에 오토바이 꽁 때문에.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